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피미입니다. 끝난 줄 알았죠? 후후후후. 오늘은 제 주변 남사친, 나도 남사친 있어요. 남사친이 셔츠 어디서 사야 돼? 라고 물어보면 항상 추천하게 되는 브랜드들, 그 브랜드들의 신상 셔츠들을 준비했는데요. 물론 오늘 리뷰하는 브랜드들 외에도 좋은 셔츠를 만드는 브랜드들은 많고 개인 취향도 물론 탈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토커즈 채널에서 코디에 자주 활용하게 되는 코 브랜드들로 준비를 했죠. 남자는 셔츠지 이너로도 단품으로도 활용도 좋은 예쁜 패션 아이템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면 좋을 법한 셔츠들 야물딱지게 준비해왔으니까요. 키밍픽 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는 유니온블루의 에디터 셔츠예요. 이번에 신상 컬러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신상은 또 이제 못 지나치지. 개인적으로 유니온블루는 적당한 가격 선에서 그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퀄리티의 셔츠를 맛보게 해주는 그런 브랜드라서 제가 자주 함께하는데요. 코튼백, 부드럽고 크리스피한 원단감에 가볍고 쾌적하게 입기 좋을 적당히 얇은 두께감입니다. 너무 딱 맞는 정핏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살짝 여유있게 나온 레귤러한 실루엣, 적당한 기장으로 딱 예쁘게 너입되는 포켓 하나 들어가준 깔끔한 기본 셔츠 느낌이에요. 뭔가 단정함이 필요한 날, 차려 입어야 되는 날 에디터 셔츠가 떠오르실 겁니다. 평소 미니멀 깔끔한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런들이랑 동일한 사이즈, 좀 더 여유있게 편하게 입고 싶은 분들은 한 사이즈 업하셔도 됩니다. 신상 컬러들이 많은데 그중 부담스럽지 않게끔 톤은 죽인 그레이 핑크와 차콜의 퍼플을 살짝 더해준 이 오묘한 퍼플 그레이 컬러 예쁘더라고. 이뻐. 스토커즈 옷장에 추가. 뭔가 셔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장 욕구, 뭐 모으는 그런 맛이 있는데 소장하고 싶은 컬러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콜라보 에디터 셔츠도 예쁜 거 아시죠? 이번에 재입고 됩니다. 깔끔하게 너의 벨트 조합으로 입어주시면 차분한 남친 룩 데이트 룩으로 딱이고, 요런 핑크는 그레이 톤온톤과 매칭해주시면 사랑스러운 룩으로 딱이에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델디오의 40수 타이프라이터 컴포트 핏 셔츠입니다. 장인정신 셔츠 맛집 델디오 빠질 수 없죠. 코튼백, 부드럽지만 좀 더 힘있고 탄탄한 원단감으로 앞서 보신 제품보단 아주 살짝 a little bit 두툼한 정도예요. 담백하게 한쪽 가슴에 포켓 하나 들어가졌고요. 여유롭게 나온 실루엣으로 미니멀부터 캐주얼, 너의 베이 다 가능할 핏감으로 엉덩이 살짝 가려주는 기장감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가격대 옷, 퀄리티 옷이 이 정도라면 그게 나에게 맞는 현명한 소비죠. 핏들 맛들이 아닌 촘촘한 땀수, 섬세한 정성, 요런 디테일들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델디오 한번 꼭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셔츠 좀 오래오래 입어주면서 세월의 흔적을 좀 남기면 빈티지하니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이 셔츠에 돈 좀 투자하셨다 하시면 꼭 에이징 맛보세요. 많은 컬러웨이들 중 예뻤던 컬러는 살짝의 크키빛이 도는 쿨한 그레이 톤의 세이지 그레이, 그리고 화이트의 연한 라벤더 그레이 한 방울 톡 실버 컬러요. 치노 팬츠를 활용한 클래식 캐주얼한 룩, 가디건 안에 셔츠 입어주면 확실히 착한 남자 이미지? 너 입으로 깔끔하게 활용해도 되니까 어떤 날은 캐주얼하게, 어떤 날은 스마트하게 왔다 갔다 너무 좋잖아.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로파이의 홀리데이 오버다이드 셔츠입니다. 로파이에선 항상 좀 컬러감이 예쁜 셔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코튼백, 부드럽고 촉촉하면서 크리스피한 원단감에 사계절 내내 활용하시기 좋을 적당히 얇은 두께감입니다. 루즈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엉덩이 살짝 덮어주는 기장감이라 가볍게 툭 걸치기도 좋을 스타일이에요.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워싱 빠졌는데 절개나 스티치 라인 이런 쪽에는 워싱이 진하게 들어가면서 허링지는 게 진짜 맛있다. 요게 은근 제일 마음에 드는 디테일이었어요. 가슴 포켓에 간단하게 안경이나 볼펜을 걸고 다닐 수 있는 구멍도 있고, 심플하지만 갖출 건 다 갖춘 느낌. 컬러풀한 코디를 즐기시는 분들, 수집하고 싶을 컬러들 많을 것 같으니까 쿨러 셔츠 찾는다? 로파이어. 많은 컬러웨이들 중 마젠타인가 퍼플인가 이 오묘한 딥퍼플 컬러와 카키빛 감도는 모하비 브라운이 예뻐 보였습니다. 빈티지한 느낌 살려서 워싱된과 레더하우트 걸쳐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딥퍼플은 좀 캐주얼, 심플한 룩에 컬러 포인트 주면서 입어주면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마지막은 유니온블루와 저희가 콜라보했던 스트라이프 셔츠 켄징턴 브라이튼입니다. 저희 콜라보긴 하지만 제가 코디에 넣으면서 활용도가 진짜 좋음을 느꼈습니다. 특이 검증됐죠?
별이 다섯 개. 기본 단색 셔츠들이 옷장에 갖춰졌다면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스트라이프 셔츠 하나 정도. 똑같은 코디를 하더라도 이 스트라이프가 살짝의 조미료적인 느낌을 내줄 겁니다. 먼저 켄징턴은 코튼 폴리온방으로 촉촉 좀 부드러우면서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크링클된 원단감이고, 브라이트는 코튼 백으로 켄징턴보다 좀 더 가볍고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크리스피한 원단감이에요. 핏감은 비슷하게 적당히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업사이징만 안 하면 너희 페이프 둘 다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애정해주신 셔츠고 정말 기본템이라는 느낌으로 만든 셔츠니까 스트라이프 셔츠 아직 없다? 입문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깔끔 미니멀하게 슬랙스 셋업 룩에도 잘 어울리면서 스트라이프로 너무 포멀한 느낌은 살짝 덜어줄 수 있고요. FW 시즌 많이들 활용하실 데님 팬츠에 워크 자켓 요런 데 걸쳐주면 정말 예쁩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 채널에서 자주 코디에 활용하는 셔츠 맛집 브랜드들, 신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꼭 이 셔츠들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제 바람은요, 셔츠 많이 입어주세요. 내가 다 설레. 자, 이렇게 추천도 드리고 남자는 셔츠다 외친 만큼 여러분도 입어보셔야겠죠? 전 제품 이벤트 나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신상품 예쁜 아이템들 우르르 모아오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개인적으로 저는 셔츠가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 남자들한테 예뻐.